191번 회막 사면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지파 중 그 동편에 진칠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민숙입니다. 민숙이 2장 3절로 7절인데요. 자, 답은 뭐냐면 1번입니다. 1번. 1번. 유다, 이사갈, 서불론. 2장 3절로 갑니다. 민숙이 자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자 그럼 2장 3절이니까 7절이죠. 동편에 진칠지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지파 유다. 유다죠. 유다. 유다 봅시다. 아, 답이 몇 번이었죠? 1번이었죠. 유다 들어봤습니다. 유다. 유다. 그 다음에요. 유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곁에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죠? 이사갈.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그리고 서불론이다 이렇게 됐죠. 서불론 남쪽. 그 다음 남쪽 들어오죠. 동쪽입니다. 동쪽 유다 이사갈 서불론. 유다 이사갈 서불론 2장부터 7장까지죠. 7절까지죠. Israelites are to camp around the tent of meeting, 이거 회막이죠. Tent of meeting some distance from it. 거기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회막이 회막이 있다. Each man under 각각 each man under his standard 자기의 가문이 적힌 with the banners 저 깃발이죠. 그의 가족의 깃발과 함께 그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의 표준대로 언들맨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진영의 군기가 이거 the banners of his family 그리고 자기 조상의 가문 가문의 기호죠.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다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around the tent of meeting some distance from it each man under his standard with the banners of his family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on the east입니다. 동방해 동쪽에 toward 뭘 향하여 toward the sunrise 동쪽에 그러니까 해가 솟는 쪽을 향하는 동쪽에 the divisions of the camp of Judah의 캠프의 부족 진영이죠. division 진영에 속한 자라 Judah to encamp under encamp 야영하다 encamp 야영하다입니다. 이제 야영하다 유다 진습관절을 진칠자는 야영하다 encamp under their stand 그들의 그 진영별로 그 진영별로 유다에 속한 자 군기에 속한 자, 진영에 속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스탠다드가 The little people of Judah, Nason, son of Aminadab 유다 진영이죠.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다. His division numbers 74,600. 자 이게 군대로 계수된 자 이랬잖아요. 군대로 계수된 디비전 아까 이거 진영이라 그랬죠. 이게 진영 군대 진영 It's division numbers 74,600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The tribe가 부족, 족장 뭐 이런 그 저기 지파 이런 뜻이죠. The tribe of Issachar will camp next to them. 그들 다음으로 캠프를 치는 이사갈 부족. The leader of the people of Issachar is Netanel. Netanel이죠. Netanel son of Juar. 주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 군대로 계수된 자 his division number 54,400. 4,400명이다. 스불론 지파 the tribe of Zebulun will be next. The leader of the people of Zebulun is Eliab son of Helon.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죠. 이렇게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동쪽 toward the east 그러니까 East toward sunrise. East. 동쪽에, 동쪽인데, 어떤 동쪽이냐면, toward sunrise입니다. 해가 돋는 방향의 동쪽입니다. 문자가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유다 이사갈 서구론이죠. 해가 돋는 쪽이죠. Is the toward sunrise. 93번입니다. 민수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었나요? 다른 불을 들여서 민수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Nadab and Abihu, however, fell dead before the Lord when they made an offering with unauthorized, otherwise.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 자격이 없는 불이죠, 이게. unauthorized fire. 들여서는 안 되는 불이죠. 다른 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격이 없는. 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로서는 자격이 없는 otherwise fire before him in the desert of Sinai 시나이의 사막에서 they had no sons 그들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라잘 and 이타마르 served as priest During the lifetime of their father Aaron, 아론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priest during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는 말은 during the lifetime이죠. During the lifetime 제사장으로서 lifetime을 during 했다, serve 했다. 나답과 아비오가 죽고요.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걸 대신했다는 거죠. 리합 대신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을 들었다? Otherwise fire.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불을 들였다. 그런 얘기죠. 94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은 누구의 몫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민수기 4장 15절로 갑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구 한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After Aaron and his sons have finished covering the holy furnishings and all the holy articles. 이 furnishings가 이게 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가구. 그렇죠? Furnishings. 가구입니다, 가구. 가구. article. 그리고 이게 뭡니까? article. 이 article은 그 기구 같은 거 뭐 이런 거 같은. 품목, 품목입니다. 품목. 품목이에요, 품목. 거룩한 그러니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이죠. 이게 가구고요. 이는 그 거룩한 뭐 품목들. And when the camp is ready to move,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진영을 떠날 때에, 진영을 떠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the Kohat 이게 뭡니까? 아, Kohat이네요. 이건 아직 나오면, 이거는 뒤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After Aaron and his son have finished covering the holy furnishings and all the holy articles and when the camp is ready to move.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기구 덮는 일은 누가 했다? 아론과 아들들이 했다. 그 다음에 행진할 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매는 것은 누가 했다? 고핫 자손이 했다가 뒤에 나오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멜 것이니라 그랬죠. 멜 것이니라. 자, 고핫티테스. 고핫티테스. 아, to come to do the carrying. 맨다는 말이 이렇게 carry. 이동시킨다. 이 carrying인데 이게 그걸 맨다로 번역했습니다. 적재한다. 봐봐요. 어쨌든 운반한다. 운반한다는 뜻이 이게 맞습니다. 운반을 하는데 어떻게 운반을 했냐?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운반을 하겠습니까? 어깨 매든지 등에 매든지 매겠죠. 그래서 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맨다. 고핫 자손이 매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6번요.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이것을 맞는 이는 누굽니까? 4장 16절요.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덩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 관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관유. 관유. 머리 위에 부어 바르거나 뿌리는 향료를 섞은 기름이래요. 이게 anointing oil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이란 게 anointing이잖아요. anointing oil은 기름 부음 할 때 쓰는 그 오일입니다. 기름. 감람류에 몰약, 육개, 청포, 계피 등 향품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주로 제사장의 성별을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관유는 성막이나 전곡의 성막의 기구 등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서 아들들에게 발라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물건을 구별하는데도 사용했습니다. 관유는 아무나 함부로 만들거나 바를 수 없었고요. 제사장이 관리했습니다.
Eleazar, son of Aaron, the priest, is to have a charge of the oil for the light. 불을 위한 오일이죠. 불을 밝히기 위한 오일. 등유겠죠, 당연히. 지금 석유, 등유, 이게 아닙니다. 등은 이거 램프 얘기하는 거예요, 램프. The fragrant incense. 향기로운 fragrant 향기로운입니다. 이게 향기로운 incense 향이죠. 이게 향 incense가 향이니까 향기로운 향 fragrant incense. 응? regular grain offering 곡물이죠. 곡물 이제 항상 드리는 소재물, 그냥 평범한 곡물, 곡식으로 만든 재물, and anointing oil, 관유,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 is to be in charge of the entire tabernacle, 장막 전체죠. 네. tabernacle, entire는 구석구석, 뭐 전부 다. 장막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을 in charge of, in charge of. 담당하는, 그렇죠. 담당하는 겁니다. 담당했다. It is to be in charge of the entire tabernacle and everything in it. 그 tabernacle 안에 있는 모든 것. Including its holy furnishings and articles. 포함합니다. 거룩한 기구와, 기구들. 가구와 기구들. 다 포함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맡은 사람은 누구다? 엘라살. 엘라살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 이다 말고 엘라살이 이제 나답과 아비우가 죽고 나서 아론의 아들로서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성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성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제입니다. 그제. 그제. 제가 지금 그제시에 살잖아요. 그제. 그 그제 아닙니다. 이 그제의 그자가 이게 덜 그자입니다. 덜. 덜다. 덜어서 이렇게 받치는 거죠. 이렇게 덜어서. 성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몫을 돌리면서 민수기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그랬죠? All the sacred contributions. 자, 봅시다. Contribution. 기부. Contribution. 기부입니다, 이게. 거룩한 기부 물품이죠, 이게. All the sacred contribution, the Israelites. 또 발음이 안 됩니다.
Please realize. 아, 발음이 참 힘드네요. Please realize. Israelites. Israelize. 자, 안 까먹어야 될 텐데. Israelize입니다. All the sacred contributions the Israelites bring to a priest will belong to him. 그에게 belong 되었어요. 속해졌어요. 그 제사장 그에게 속해졌어요. 제사장에게 bring 이건 저기 bring은 뭡니까? 이렇게 들어서 주는 거죠. 이렇게 건네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bring 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에게 belong 되는 거예요. 속해지는 거예요. 뭐가 scared contribution Israelite 다 또 까먹었네 이거. Sacred contribution. 기부인데 어떤 기부? 어떤 기부품인데 여기는 거제라고 돼 있잖아요. 거제. 자, 거제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이건 오프링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제사를 말한다. 맞죠? 맞잖아요, 제 말이. 봅시다. 거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테루마는 들어 올려진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사장이 받았음을 보여주는 데서 생겨났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바쳤다가 다시 내려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 그에는 이런 동작과 관계없는 제물에 대해서도 이 말이 사용되었다. 독립적인 제사가 아니라 소제, 속제제, 속건제와 관련되어 행해졌다. 아울러 단상에서 불사를 필요가 없는 제사장의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고 제사장은 이것을 성전 구내에서 먹었다. 요제와의 차이는 요제가 성소 안에서 행해진 반면 이것은 성소 밖에서 행해졌다. 그러니까 그제는 성소 밖에서 그 타버너클 sacred tabernacle 성소 밖에서 했고요. 요제는 성소 안에서 했습니다. Sacred contributions. Sacred contributions. 이게 거제입니다. 거제. 이스라엘라이스. 아, 이거 참 발음이 힘드네요. 이스라엘라이스. 이스라엘라이스. 아, 이거 안 까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라이스. 100번 하고 할까요? 이스라엘라이스. All the sacred. 아, 이것도 발음이 좀 힘드네요. Sacrifice 그러잖아요, 우리. Sacred 맞네요. Sacred. 그러니까 sacred contributions the Israelites bring. 제가 제대로 했나요? Israelites bring to a priest will belong to him. Israelites. Sacred contribution. 이게 이제 그제입니다. Sacred contribution. Sacred contribution. Okay. 자, 그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Sacred contribution. 그제입니다. 그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건데요. 그제는 성소 밖에서 행해진 겁니다. 요제는 성소 안에서 행해진 거죠. 이거 뭐 시험에 나오면 뭐 100% 합격입니다. 우리는 그죠? 98번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편 되는 자가 아내의 타인과의 정결을 의심하게 되므로 제사장에게 가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4번 의심의 소재입니다. 기억, 의심, 기억. 4번 민수기 5장 15절로 갑니다. 민수기 5장 15절. 5장 15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 있나요? 5장 자 어디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speak to the Israelites. 아, 이제 발음 됩니다. Israelites and say to them, if a man's wife goes astray, 이거 신의를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astray. and is the unfaithful, 신의라는 뜻이죠. 불신이죠, 이거 그러면. 불신. to him. 그에게 불신으로 행하여 배교, 배신하였다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by sleeping with another man and this is hidden from her husband and her impurity. 불결입니다. impurity. purity가 순결이잖아요. 앞에 임이 붙으면 불결이 됩니다. impurity. impurity. 불결. 그녀의 불결은 undetected. undetected. 자. detected. 감지되지 않은. undetected. 감지되지가 않았답니다. 알아차리지 못, 숨겨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undetected. since there is no witness. 이거는 증인이죠. witness against her. 그녀를 의심해서, 그녀를 반대해서, 그녀가 하는 일을, 반대해서 말할 수 있는 증인도 없었고, and she has not been caught in the act. 그녀의 행동을 잡아낼 만한 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 이후로. 그게 이제 이게 undetected죠. 잡지 못한 거죠, 현장에서.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나오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입니다. Then he is to take his wife. 그녀 부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에게로요. 제사장에게로. The priest. 제사장에게로. 아, 이건 남편이네요. He must also take an offering of a tenth of an epha. 에바죠. epha of barley. barley는 이건 flour, 밀가루잖아요. barley, 이게 보리가루입니다. barley flour, flour on her behalf. 그녀 대신에 밀가루 한 에바를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10 10분의 1 10분의 1이 이겁니다. A tenth of an epha. 그죠? 10분의 1. You must not pour. 붓지 마라. 오일, 기름을 붓지 마라. On it, 그 위에다가. Or, 그리고,
이것도 하지 마라. Put incense 향을 그 위에다가도 붙지 마라. Because 왜냐하면 it is a grain offering 소제 for Julius. 이게 의심이란 뜻이거든요. Jealousy. Jealousy 이게 의심이란 뜻입니다. Jealousy, early mind, offering, jealousy will draw attention to guilt. 유죄, 죄를, 죄악을 attention, draw attention, draw attention, 관심을 끄는, Draw attention. 관심을 끄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remind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이런 뜻이죠.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소재야. 응? Draw attention 그 죄를 끌어내어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소재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죠 이게. Jealous offering. Remember 아까 이거 뭡니까? Draw attention. Reminder. Jealous. Okay. 자,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99번입니다. 99번. 나실인으로 서원하였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뭡니까? 문제 참 복잡합니다.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골치 아픈 문제네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써놓고 거기에서 해도 되는 것만 고르는 거죠. 3번입니다. 의복을 정결히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의복을 정결히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 것.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 지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맞죠?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로 갑니다. 며칠까지인가요? 6절까지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생포도, 금포도 먹지 마라 그랬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The Lord said to Moses, speak to the Israelites. 아이, 또 까먹었네, 이거. 될 때까지 합시다. Isra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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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 to the Israelites.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id to them,
자손, 그들을 자손에게 전하여 이르라. If a man or woman wants to make a special vow. 자, 이게 vow, 이게 무슨 뜻입니까? 봅시다. 맹세네요. V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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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입니다, 맹세. 자, 특별한, 이렇게 보면 이제 특별한 서원 이렇게 되잖아. 특별한 맹세를 하고 싶으면 남자나 여자가 a vow of separation, separation 구별하는 겁니다. With the Lord, 맹세의 구별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Nazirite, Nazirite입니다 이게. 발음은 Nazirite, Israelite. 발음이 그 뒤에가 right로 끝나네요. Israelite, Nazirite, Nazirite. 자, 여러분, Nazirite하고 나치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죠. 거룩한 사람들, 자기들만 거룩한 거죠. 나치즘이 좀 이거하고 좀 비슷한 그 냄새가 안 납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Israelites, Nazirites, 아까 뭐라 그랬죠? Nazirite. Nazirite, 그렇지. Nazirite. Nazirite, Israelites. 비슷합니다. 나치즘하고 비슷하네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He must abstain. Abstain from wine and other fermented drink and must not drink vinegar made from wine or from other fermented drink. 발효. Fer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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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네요. 독일. 독일어가 왜 나옵니까? 영어로 봅시다. Ferm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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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독일어에서 나온 영어인가 봅니다. Ferm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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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발효 발효 음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라고 돼 있는 번역이 이게 바로 이 fermented, fermented drink입니다 이게. Fermented, fermented. Wine, other fermented. Abstain. Abstain은 멀리한다 이런 뜻이죠. 삼가한다, 금주한다. Abstain. Abstain. 금주하는 거죠. You must abstain from wine and other fermented drink and must not drink vine. 이게 포도주죠, 포도주. Vine이 포도주죠? 비니거. Vinegar라고 말해요. 비니거. 비니거. 자, vinegar. Vinegar. 식초네요, 식초. 초라고 하는 vinegar. Vinegar. 초. 초. 초죠, 초. 이게 초입니다, 초. 이건 발효고요. 아, wine from other fermented, fermented drink. 발효된 것을 마시지 마라. You must not drink grape juice. 포도주스도 마시지 말고, eat grapes of raisins. 이게 금포도 같은데요. 레이즌스. 레이즌스.
grapes or raisins, or grapes or raisins래요. 금포도입니다. 예, 금포도, raisins. 포도. 생포도, 금포도 다 먹지 마라. 포도즙 마시지 말고요. 그냥 포도, 생포도 아니면 금포도도 먹지 마. Raisins, raisins, raisins. You must abstain. Abstain. 삼가해라 from wine and other fermented drink and must not drink vinegar. Vinegar 아까 포도주라 그랬죠? 식초라 그랬죠? 식초 이게 식초 vinegar. Drink vinegar. 이게 식초입니다. 초도 마시지 마라. Made from wine or from other fermented drink. 발효된 음식. 음료. He must not drink grape juice. 포도 주스도 먹지 말고. Eat grapes. 생포도나 raisins. Raisins. 이건 금포도죠. 금포도도 먹지 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모든 날 동안이라는 as long as he is Nazirite, Nazirite, Nazirite. The Nazirite, 그 나시린으로 그가 있는 동안에는 he must not eat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Anything 아무것도. That comes from grapevine. Grapevine. 이게 저기 포도나무로 만든 포도주죠. 이게 포도주 grapevine.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Grapevine. 맞네요. 포도나무. Grapevine. Grapevine. 포도 덩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grapevine. 포도 덩굴입니다. 포도 덩굴. 포도 덩굴. 포도나무 소산. 포도 덩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먹지 마라. Not even the seeds of skins. 그 나무 껍질이나 씨도 먹지 마라. As long as he is Nazirite. It must not eat anything that comes from the grapevine, not even the seeds or skins. 자, 그러니까 생포도, 금포도, grape, raisins 먹지 마라. 그 다음 이제 나오죠, 삭도.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거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During the entire period. 그 날을 하는 전체 그 기간 동안. It's v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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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w. 그의 맹세. 그의 맹세. Separate. 그 구별된 맹세의 그 전체 기간 동안에는 no razor. Razor, razor. 자, razor가 뭡니까? 봅시다. 면도칼이네요. Razor. Razor. 면도칼입니다. Raz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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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azor may be used on his head. 머리에 면도칼을 절대로 대지 마라. Vow, vow of separation. 구별된 맹세. 이 서원이죠, 서원. He must be holy until the period of his separation to the Lord is over.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응?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He must let hair.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라. He must let hair. He must let the hair of his head grow long. 길게 자라게 머리를 그의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해라. The hair of his head. 그의 머리에 머리카락을 그렇죠? 길게 자라게 해야만
한다. 그죠?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학도를 대지 마라. 그죠? 라졸 면도칼이죠. 삭도 면도칼. 라졸 의복을 정결히 할 것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정답은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이거 암송 구절이죠? 여기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Gracious.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려. 돌린다는 거죠. turn. 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본다는 거죠. And give you peace. 너에게 평화를 줄 거야. 이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턴 고개를 돌려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드는 것과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주의 관심을 두는 겁니다. 어?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턴하고 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문장 하나에서도 우리는 이런 단어 하나에서도 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턴. 좋은 설교 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장 24절로 26절이죠. 101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사건을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수기 11장 갑니다. 민수기 11장 3절까지네요. 여호와께서 11장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Now the people complain, 불평한다는 거죠. About their hard seed. 뭡니까, 이게? 응? 이게 뭐예요? 그들의 고통. 힘든 일. 그런 거죠. In the
hardship,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complain, 불명, 불만, 원성, 원망 할 때에 하나님께서 hearing, 들으셨다, and when he heard them,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그들의 이제 complain을 들었을 때, his anger was aroused. 하나님께서 진노, 그러니까 화가 나셨고, 자극을 받은 거죠. aroused. 이게 자극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자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fire from the Lord. 하나님의 불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붙였다. among them. 그들 사이에 불을 붙였다. and consumed. 그리고 불을 소비했다. some of the outskirts. 이게 저기 외곽이라는 뜻이고요. 주변 저쪽 바깥쪽이란 뜻이거든요. camp of the camp. 캠프의 저쪽 진영 바깥쪽의 끝에다가 불을 붙여서 사르게 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consume입니다. 소비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불이 소비된 거죠. 불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When the people cried out, Moses, 모세가 cried out 할 때도 있었죠. 제가 물이 없으니까 마라.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막 against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cried out 했습니다. 지금 반대가 됐죠. He prayed to the Lord. 역시 여기도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예, 맞습니다. He prayed to the Lord and the fire died down. 불이 꺼졌어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so that place was called Tabera. 그래서 거기를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뭐 때문에? Fire from the Lord had burned among them. 그들 사이에 불이 붙어 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다베라라고 불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베라입니다. 102번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뭡니까? 만나는 무엇과 같고 모양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 민수기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이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더라. 만나 was like coriander. Coriander이 뭐냐면은 고수풀을 얘기합니다. Coriander seed and looked like resin. Resin이란 말은 고무란 뜻인데요. 합성수지. 근데 진주라고도 하네요. 신기합니다. Melea Grina라고 하는데. 봅시다. 자, 모양은 진주 같은 게. 레진이 어떻게 진수라는 뜻이 되는지, 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어쨌든,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가시, coriander seed. Coriander seed가 가시입니다, 가시.
오수풀, coriander seed. 맛 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가시, 진주. 10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고기를 대신하여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내려 주신 사건이 기록된 곳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메추라기 맞나? 메추라기 맞나? 민수기.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번요.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로 인해 탐욕을 낸 백성들을 징계함으로 생겨난 지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브롯 핫다와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자. 자, 봅시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점에 내리게 한지라. Now a wind went out from the Lord and drove quail. 이게 quail, 이게 메추라기입니다. In from the sea and brought them down all around the camp to about 3 feet above the ground as far as a day's walk in any direction.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죠? 자, 어쨌든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메추라기로 탐욕을 낸 백성들을 징계한 곳. 기브롯 핫다와. 105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 그를 책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립니다. 다시 자,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12장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Miriam and Aaron began to talk against Moses because of his cu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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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hit라고 그래요. Cushite. Cushite라고 하겠죠? Cushite. 맞잖아요. Cushite. Cushite wife. For he had married a Cushite.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Humble man, 겸손한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어떻게 해요? 응? face to face 한다 그러죠? face to face.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그 clearly 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본대요. He see form of the Lord,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When the cloud lift, 구름이 걷어졌다. lift, 들어올려졌다. From above the tent, 장막 위에서 걷어올려졌다. 구름이 there stood Miriam. 미리암은 레프루스가 이게 그 나병입니다. 나병, like snow, 눈과 같더라. Aaron turned toward her. 아론이 그 미리암의 방향 쪽으로 몸을 돌려서 봤더니, and saw that she had leprosy. Leprosy.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더라. Leprosy. 응? 미리암 나병이죠? Leprosy, 미리암. 가나안 정탐 사건 결과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인물은 누굽니까? 갈렙과 호세아. 민수기 13장 30절로 갑니다. 민수기 13장 30절. 14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죠, 갈렙. Then Caleb silenced the people Moses and said, We should go up and take possession. Possession.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 Of the land, 그 땅의 기업들을 우리가 테이크하자. For we can certainly do.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들을 틀림없이 확실하게 취할 수 있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갈렙과 호세아가 했다. 갈렙은 나왔는데 호세아가 안 보이네요. 자, 30절. 그렇죠? 자. 제가 이르되 30절에 나오는데 호세아가 안 보입니다. 호세아. 갈렙과 호세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일단 넘어갑니다. 어느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함으로 광야에서 그를 40년간 유랑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가나안 정탐 사건. 가나안 정탐이 아니에요.
이 정탐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4장으로. 자, 드립니까? 34절부터 봅니다. 자, 아, 여기 나오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가 호세아라고 써놨잖아요. 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자, 34절부터인데요. 그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을 하게 한 게 이 정탐 사건인데요. 3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For 40 years, one year for each of the 40 days, you explored the land. 응? Explored, 이게 explored가 탐험한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그 땅을 탐험했다. 정탐이죠, 정탐. 정탐한 날이 40일인데, 그 40일에 각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는 거죠. You will suffer for your sins. 니들은 니들의 죄를 suffer 해야 돼. 담당해야 돼. 감당해야 돼. 희생해야 돼. And know what it is like to have me against 나를 대항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그 이렇게 against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탐 사건이죠. 가나안 정탐 사건. 네, 맞네요. 가나안 정탐 사건. 108번입니다. 자, 정탐 사건 결과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던 열 지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전염병이죠. 4장 12절. 자, 14장 1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응? 그 앞에를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이죠, 전염병. I will strike them down with a plague.
자, 이 플러그 전염병입니다. 역병. Pl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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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병이죠, 역병. Plague. And destroy them. 그들을 파괴할 거야. But I'll make you into a nation great. 너에게는 큰 나라를 너에게 속하게 해줄게. And stronger than they. 그들보다 더 강한. 그렇죠. 그래서, 전염병.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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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입니다. 109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250인을 꾀하여 모세를 거스려 당을 지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아닌 것은, 당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닌 것은 벨렛, 고라, 다단, 아비람이고요. 벨렛이 아닙니다. 16장 1절로 갑니다. 제위의 정손, 제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벨렛의 아들이죠. 벨렛이 아니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렇죠? 당을 짓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네 사람이네요. 벨렛이 아니고 벨렛의 아들 온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10번요.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중 250인도 그들 자신의 분향하는 인센스 향이죠. 분향하는 향로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향로를 취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라. 민수기 16장 38절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아비람 말고 또 한 명 있죠? 벨렛의 아들 온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단체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그랬죠?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111번입니다. 보라 사건 이후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진노를 내리십니까? 연병, 연병, 아까 플락, 16장 46절 한 봅시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Then Moses said to Aaron, take your censer. censer, 이거 향로죠. and put incense, 향이죠. in it, along with the fire from the altar, 제단이죠. and hurry to assemble it to make atonement for them, brass. 이게 뭡니까, 이게? brass. 이게 그 진노라는 뜻 같은데. 자, 경노, 그렇죠. 진노. Wrath has come out from the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나왔어요. The flood has started. 연병이 역병이 시작되었습니다. flood 역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을 내렸다. 근데 전염병과 연병이 비슷한다는데요. 이게 플러그 전염병인데 좀 헷갈립니다. 이게 전염병, 연병, 전염병. 어쨌든 성경에 있는 말을 정답으로 치는 것 같습니다. 연병입니다. 112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인하여 더 이상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겠다는 표징으로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만들게 하셨다. 그중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살구 열매죠.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분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The next day Moses entered the tent of the testimony and saw that Aaron's staff, which represented house of Levi,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레위의 집을 위하여 represented 대표 represented 이제 레위의 집의 대표 대표죠. 레위의 집의 대표 아론의 집이죠. 자, had not only sprouted sprouted가 이게 그 우미 돋는다 이런 새싹이 난다 우미 돋는다 sprouted but had budded 순이 난다 budded가 싹이 튼다 budded 싹이 튼다 이거는 싹이 난다 싹이 튼다 blossom 꽃이 핀다라는 뜻이죠 이게 꽃이 만발한 blossomed and produced almond가 이게 그겁니다 살구꽃 아몬드라 그러죠 우리 almond 살구 almond 살구입니다. 살구 열매가 답이죠. 그러면 살구 almond blossom almond
113번입니다. 신 광야에서 백성이 물이 없음을 인하여 원망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셨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책망을 받았다. 모세의 잘못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다시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 광야에서 백성이 물이 없음을 인하여 원망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책망을 받았다. 모세의 잘못이 뭡니까? 20장 12절입니다. 자, 2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12장 민수기 20장인데요. 20장이 맞나요 이게? 20장 12절이 1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책망을 받은 이유는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114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신 광야에서 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머리바 사건입니다. 10장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These were the waters of Meribah, where the Israelite, 또 까먹었네, 이거. Israelites입니다. Israelites, quarreled, 이게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투다, 싸우다. Quarreled, 싸우다, quarreled. Lord, 누구와? With the Lord, 하나님과. And where he showed himself holy among them. 아, 그가 보여줬어요. 그 자신을. 아, 그 자신의 거룩함을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바라고 했습니다. 115번요. 이스라엘 사람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함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뱀입니다. 불뱀.
이스라엘 사람이 길로 인하여, 아까는 또 물 때문에 그랬잖아. 지금도 길입니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불뱀. 116번요. 다음의 내용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예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13장 19절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여기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누가 한 말이냐를 봐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고 물으니까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나오죠. 누가의 발람이 얘기했습니다. 발람. God is not a man that he should lie, nor a son of a man that he should change his mind. Does he speak and then not act? Does he promise and not fulfill? 자,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발람이 얘기한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2번이죠. 2번. 발람이 발락에게. 117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의 연고로 여호와의 진노. 아까 이게 음행이 뭐라고 그랬죠? adultery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진노가 닥치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누가 그들을 죽임으로 그 연병이 거쳤습니까? 기묘하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의 연고로 여호와의 진노가 닥치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누가 그들을 죽임으로 그 연병이 거쳤습니까? 비느하스. 2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비느하스죠. 엘라살의 아들. 118번입니다. 사람이 정결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요. 사람이 정결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 절기 동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답니다. 민수기 9장 13절요. 9장 13절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요. 끊는다는 얘기죠. 11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취하신 것은 뭡니까? 한번 레위인입니다. 민수기 8장 16절로 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누구요? 누굽니까?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누구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이면 레위. 레위인입니다. 120번요. 이 사람 누구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굽니까? 1번이죠. 모세. 자, 이 말이 언제 나온 말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할 때 막 따졌잖아요. 왜 저 여자와 결혼하냐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두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121번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심은 다른 선지자들을 대함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점들 중에 틀린 건 뭡니까? 아까 우리 했죠? 자, 이상이나 꿈으로 말했어요. 대면하여, face to face라 그랬죠? clearly, 명백히 봤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form of the God,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했습니다. 이상이나 꿈으로 말하지, 12장 6, 8절. 12장 6,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은 선지자들한테는 하는데 모세는 아니다. 그 얘기죠. 모세. 122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뭐다? 복음 언약이다. 민수기 18장 19절로 갑니다. 19절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제 나왔죠. 그제. 그제가 뭐였냐? 봅시다. 아하, 여기는 안 나오네요. whatever, 무엇이든지, set aside from the holy offerings. 자, 모든 거룩한 성물이죠. 이게 성물은 Israelites present.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선물. 하나님의 현존. present to the Lord가 하나님의 현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드리는 선물은 I gave to you, 내가 준 거야, and your son,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and daughters, 딸들에게, 그리고 너희 평범한 후손에게 share, 뭡니까 이게? 자녀에게 주는 어머니. It is an everlasting covenant of a salt before the Lord for both you and yours, your offspring.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겁니다. Everlasting covenant of salt. 소금 언약입니다. Covenant of salt. 소금 언약이죠. 123번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서 모세가 열두 정탐자들에 대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들 중 대다수의 원망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누구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해서 누구의 손 할 때 누구는 누굽니까? 1장 27절 갑니다. 민영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You grumble, 원망하는 거죠. In your tents and said, 텐트 안에서 원망하는 거죠. 니들이 The Lord hates us, 우리를 싫어해 하나님이. 또 그래가지고 He brought us, 우리를 옮겨 달랑들어서 옮겨서 어디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밖으로 빼냈어. To deliver us, 우리를 deliver, 우리를 배달했어. 응? 이집트의 바깥쪽으로 우리를 배달했어. 이집트에서 뺐단 얘기죠. Into the hands of Amorites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Amorites, hands of the Amorites, hands of the Amorites to destroy us.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하려고 아모리인의 손에 우리를 달랑들어서 배달시켰어. 우리를 옮겼어. 그 얘기죠. 아모리입니다. 아모리.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120. 아모리 3번입니다. 3번. 124번입니다. 124번. 다음 중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지경을 밟는 데 있어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명한 족속이 아닌 것은 아모리 족속, 에스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입니다. 자, 2장 4절로 갑니다. 2장 4절. 2장 4절. 신명기 2장 4절이네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야, 잠깐. 까똑이 왔습니다. You have made, 이건 아니죠. 4절이죠. Give the people these orders.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You are about to pass through the territory of your brothers, the descendants of Esau, who live in Seir. They will be afraid of you, but be very careful. 자,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주어라. You are about to pass through the territory of your brothers. 네 형제들, 너희 동족이죠, 이게. 형제들, 에스의 후손, 세일에 사는, 그러니까 세일에 사는 에스의 후손, 너희 동족의 territory, 이 영토를 너희가 pass through. 통과해서 지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they will be afraid of 그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워할 거야 but be very careful 너희들 조심해 그겁니다 너희들 깊이 삼가고 너희들 조심해 지날 때 조심해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Do not provoke. Provoke. 다투지 말라. Provoke. 화나게 하다. Provoke. Provoke. 화나게 하다. 그러니까 자극하지 말라. 그 얘기죠. Don't provoke them to a 전쟁. 전쟁. 다투어서 전쟁하지 마라. For I will not give you. 내가 너희들에게
안줄 거야. Any of their land, 그들의 땅을. not even though, put your foot on. 한 발자국도, 응? 너희들이 발 딛는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안줄 거야. I have given S. 내가 S에게 줬어. Sale에, 그러니까 세일의 언덕나라, 세일의 언덕배기 그 산출이를, 응? 영토를 그 자신에게 주었어. 기업으로 주었다는 번역이 own입니다. own. Do not provoke them to war, for I will not give you any of their land, not even though to put your foot on. I have given S, the hill country of Seir as his own.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스죠, 에스. 에스와 다투지 말라. 다음엔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먹어라. 물을 사서 먹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자, 모압 나왔죠, 모압.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러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너서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것으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압 나왔죠, 모압. 자, 18절에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주. 모압 변경 암몬 족속 다 나오죠. 암몬 족속의 땅, 이것도 러바임의 땅. 아니죠? 그 다음에 모압 족속 2장 9절에 아까 나왔고요. 19절에 아까 이게 암몬 족속 나오죠. 다투지 말라. 모압 암몬 에스는 다투지 말고 아모리 족속은 아닙니다. 자, 1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십계명 규례는 신명기 몇장몇 절에 나옵니까? 5장 7절로 21절이죠.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5장 7절로 21절이죠. 7절로 21.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You shall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below. Beneath. Beneath가 무슨 뜻입니까? 아래에서. Beneath. 아래죠, 아래. Beneath. 그, 이탈리아의 베니스 있죠? 베니스가 바로 이 베니스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아래죠, 아래. 그 땅이 바다보다 아래쪽이잖아요. 베니스가. 그래서 베니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Or in the waters below. 오케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You shall not bow down. 절하지 말라. To them or worship them. 그들을 섬기지 말라. For I. 나는 있잖아. The Lord your God.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am a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Furnishing the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s. Furnishing이 뭐예요? 죄를 갚다. 갚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s to the third and the fourth generation for those who hate me.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3대, 4대. 응? 3대, 4대까지 그 아버지, 아들에 이르러 다 죄를 갚을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Showing love to a thousand generation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 이게 이제 계명이죠,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You shall not misuse, 이거, 저기, 망령이라 그랬죠? 망령되다. 막 말을 함부로 찌꺼리다. Name of the Lord, your God. misuse가 이게, 막, 이라는데, 우리말로 하면, 막, 뭐 하다. 막, 뭐 스피크 하는 거예요.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less. 죄가 없다고 아니할 거야. Who misuse his name.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Observe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Observe가 관찰한다. 하나님이 관찰하는 거야. 응? Sabbath day.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인식해라. 관찰해라.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명령한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Sabbath day를 keeping해라. 그거죠. 홀리하게. 6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 days yourself labor 노동이죠 and do all your work 열심히 일해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But the seventh day, 이게 이제 일곱째 날이죠. Is a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Neither 너뿐만이 아니라 nor your son, 이 아들, 딸, nor your manservant, 남종, maidservant, 여종, nor your ox, 이 황소죠, 황소. Your donkey, 당나귀, 노새, or your animals, and the alien within your gates. 네 문 안에 있는 이방인, 거류민, so that your manservant and maidservant may rest. 쉬게 해라, as you do, 네가 하는 것과 같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Remember that you were slave in Egypt, and that the Lord your God brought you out of there with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팔을 쭉 펴는 거죠. 편 팔로, mighty hand, 강한 손으로. Therefore, 그러므로,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to observe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해라? 인식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야. Honor, honor, 공경해라. Your father and your mothers,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so that you may live long and that it may go well. That it may go well. Well, 잘 살 거야. With you in the land, Lord, your God is giving you. 네가 준 땅에서, 여호와께서 네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야. 생명이 길고, live long. Oh well, 복을 누린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murder. 간음하지 말라.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도둑질하지 말라. You shall not steal.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You shall not give a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탐내다. Covet.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You shall not set your desire, 열망이죠. 욕심이죠. On your neighbor's house,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땅이나 land his manservant, 이웃의 남종이나 or maid servant, 이웃의 여종이나 his ox, 이웃의 황소나 donkey, 노새나,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네 이웃에 속한 모든 것들.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You shall not set your desire. 네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얘기죠. 이게 5장 7절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10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로 21절입니다. 자, 신명기 5장 7절로 21절, 126번이요. 다음에 구절은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2번 6장이죠. 6장. 6장 4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뭐예요 이게? 이 soul이란 말이 이 마음이 이제 마음이죠. 이게 마음. 예, 마음을 다하고 all your soul, 뜻을 다한다는 게 이 soul입니다. soul. 뭔 영혼이죠 이게? 힘을 다해라 strength. 힘을 다해라 strength. 그러니까 이게 뜻이라는 게 soul이죠. 일종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soul, 내 혼이죠 혼. 마음을 다하고 heart,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죠. 진정으로 가짜로 하지 말고 all your soul, 끝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영혼을 다 바쳐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힘을 다해라는 거는 이게 물리적인 그 어떤 육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heart, soul 이거는 이제 좀 내적인 예배고요. 이 strength는 이제 외부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적인 예배죠, 이거는.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예배와 가시적인 예배를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예배라고 해서 뭐 대충대충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The heart, soul, strength. 이게 어디 있다?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다음 내용은 어디 나오는 내용입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장 6절로 9절이네요. 신명기. 자, 신명기입니다. 이게 신명기. 6절로 9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s. 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어떻게 하라? Upon 이 마음 위에다가 얹어라 이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Impress? 인상 깊게. 인상 깊게. 아주 인상 깊게 가르쳐라. 감탄을 시켜라. 날인해라. Impress. 날인해라는 뜻이 훨씬 낫겠네요. 네 아이들에게 그 이것들을, 이 십계명을 날인을 찍듯이 가르치라는 거죠.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집에 앉았을 때든지. Talk about them. them이 그들입니다. 그들. 그들에게 말해라. Your children이죠. 말해라. When you sit at home. 집에 앉았을 때든지.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길을 걸을 때든지. When you lie down. 누웠을 때든지. And when you get up,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 하라는 얘기가 이게 talk about them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tie 알죠? tie.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네손 위에다가 심벌처럼 그것을 tie 해라.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bind. Them on your forehead, 이마에다가 bind 해라는 bind. 이런 bind 알죠? 이게 묶는 거, 동그랗게 bind 하는 거, binding 해라.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Write them on the door frame, door 문 프레임이죠? Door frame 문설주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문에 바깥문에다가 기록해라. 9절까지죠. 신명기 6장 6절로 보죠.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 128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 righteousness 나오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and if we are careful to obey, 이게 이제 그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all this law, 이 명령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키면, before the Lord our God, 우리의 신 여호와 앞에서, as he has commanded us,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인하여, that will be our righteousness.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거야. 이 righteousness는 원래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게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께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 19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내가 알려 하심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뭐죠? Remember, 기억하라, how the Lord your God, 하나님께서 led you, 너희들을 이끌어낸 것은 all the way,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은 in the desert, 이 광야에서 these 40 years, 이 40년 동안 to humble you,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낮춘다. 너희들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And to test you. 너희들을 시험하는 거야. 또 in order to know. In order to know. 알게 명령. 그러니까 알도록 하기 위한 지시죠. What was in your heart? 네 마음이 무엇인지. 네 마음이, 니들 마음이 진짜 뭔지.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는 명령을 시험하는 거야. 너희들 겸손하게 만드는 거야. 있어.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desert these 40 years. To humble you and to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 1장 2절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함 너를 낮추시며 he humbled you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causing you to hunger, 너를 굶게 하는 원인을 만들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너도 알지 못하고, 응? 조상도 알지 못하고, which neither you nor your fathers had no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feeding you with manna,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To teach you,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야.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빵 혼자만, 빵 하나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But on every word,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라이브 하는 거야. 얘기죠. 그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fathers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그러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되겠습니다.
자, 130번요. 다음 중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장소가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바산이네요. 다베라. 다베라, 아까 그, 모세, 그 나왔죠.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거 다 아까 나온 겁니다. 바산. 신명기 9장 22절을 갑니다. 9장 22절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You also made the Lord angry at Tabera, at Massa, and Kibrat Hattawa. 뭐가 빠졌죠? 바산이 빠졌죠? 바산 4번입니다. 131번요. 다음에 성경 구절의 가로 안을 채우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어떻게 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로 갑니다. 12절 13절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이죠. 행복. 행복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밖에 없네요. 경외하여, 사랑하며, 행복. 경외, 사랑, 행복입니다. 자, And to observe, observe, 관찰해라, 인식해라, the Lord's command and the decree that I am giving you today for your own good.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너희들에게 줬다, 내가. 뭐를 줬다? decree, 율례와 명령, 율법, 규례를 주었다. 명령을 주었다, 규례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지켜라. 그러니 관찰해라, 지켜라. 자, 132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차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여야 합니까? 1년에 세 차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16장 저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몇 년요? 세 번입니다. Three times a year all your men must appear, 드러내라, 나타내라.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게. Before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자, 그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At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자, 무교절이죠. Unleavened bread. The feast of weeks. 이거는 칠칠절이죠. 칠칠절.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이거는 초막절이죠. 이 tabernacle이 성막이잖아요. 성막, 초막입니다. Feast of Tabernacles. No man shall appear before the Lord empty-handed. Empty-handed. 빈손입니다. 빈손. 자, 세 차례. 133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세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무엇을 받지 말라. 무엇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지를 우리 앞에 문제 나왔죠, 이거. 뇌물입니다. 뇌물. 신명기 16장 19절. 그래도 한번 더 봅시다, 우리.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Do not pervert justice or show
partiality, partiality. 자,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pervert. 이게 무슨 뜻인지. 나쁜 길로 빠져버린 사람. pervert. 나쁜 길로 빠져버린 사람이란 뜻이네요, 이게. 굽게 하는, 나쁜 길, 그러니까 재판을 나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A show partially. partiality. 편파적으로. par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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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적으로. partiality. 굽게 하지 말란 뜻이죠, 이게. 재판을 나쁘게 하거나 pervert, 재판을 악의적으로 하거나 또는 partiality, 편파적으로 보이지 마라, 그 얘기죠. Do not accept a bribe, bribe. 이게 bribe가 이게 뇌물인 것 같아요. 뇌물 맞네. 어? B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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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be, bribe, do not accept the bribe, 뇌물에 접근하지 마라. For a bribe blinds the eyes of the wise, 사람의 지혜의 눈을, wise 지혜죠? 지혜의 눈을 blind하게 만든다, bribe가. 응? 맹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And twist, 막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요. Words, 말을요. 어떤 말을? Of the righteous. 의로운 말을, 의인들의 말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요. 지혜의 눈을 못 보게 해요. 뭐가요? Bribe, 뇌물이. Do not pervert justice or show partiality. Do not accept a bribe, for bribe blinds the eyes of the wise and twist the words of the righteous. 자, 영어는요, 자꾸 이렇게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고, 뭐, 그렇지만은,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뇌물, bribe, bribe, 뇌물입니다. 134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건데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 하수인을 많이 두지 말 것. 이게 뭐죠? 17장 15절로 갑시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알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병마 the king moreover over 하지 말라는 거죠. Must not acquire great numbers of horses. 말이죠, 말. acquire 아야 봅시다. 아야. 얻다. acquire. acquire. 얻다. 받다. 잡다. 으흠. 많이 두지, 많이 받다. 많이 얻다. 뭐 이런 뜻이죠? 많이 얻지 마라. great numbers of horses. horses.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라.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Or make the people return to Egypt to get more of them.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For the Lord has told you, you are not to go back that way again.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You must not take many wives or his heart will be led astray.
astray죠, astray. 하지 말 것이, 미혹되게 인도하지 말 것이며, he must not accumulate, accumulate, accumulate. 축적하는 거죠. accumulate. accumulate. 자, 이거 모으는 겁니다. 모으지 마라. must not accumulate. 모으지 마라. large amount of silver and gold. 은금을 많이 amount, amount. 계산한다는 뜻도 있고요. 금액이죠, 금액. 양.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이라고 양이네, 양, 양. large amount는 많은 양의 금과 은을 accumulate, accumulate, 축적하지 마라. 그죠? He must not accumulate large amounts of silver and gold.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accumulate 하지 말라. 하수인은 안 나왔어요. 4번입니다. 135번요. 다음 중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앞에 문제 나온 것 같은데 28장입니다. 136번요. 다음의 내용 어디 나옵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 28장 6절. 이게 복, 복. 이게 앞에 나왔죠? 복. 28장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 봅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go out. Come in, go out.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말이죠. 18장 6절입니다. 37번이요. 다음 내용은 신명기 어디 나오는 내용입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7장 6절로 갑니다. 길기도 하네요. 신명기 7장 6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For you are people holy to Lord your God. The Lord your God has chosen you out of all the people on the face of the earth to be his people, his treasured possession. 그러니까 이 possession이 재물이거든요. 재물 중에서 아주 귀한 재물. 이게 이제 그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죠. 그의 아주 귀한 보물처럼 그 백성들을 여긴다는 거죠. 오케이.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7장. 138번 봅니다. 다음 거란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무엇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무엇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9절, 29절 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19장 19절요. 감추어진 일은, 감추어진 일은 the secret things.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요. belong to Lord our God. 나타난 일은 but the things revealed, revealed, reveal이란 말은 이게 그 이렇게 뭐 발현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재현하다 이런 뜻도 있고 공개하다, 드러내다, 들추다, 보이다. 자, 이 여기 나왔죠? 어디 나타난 일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belong to us and to our children forever, 영원히 that we may follow, 우리에게 율법에 행하게 한다. 이 뭐 it that we may follow all the words of this law, 이 율법의 말씀들을
follow, 따르게 하게 하심이니라. 그렇죠? secret things, 또 things revealed,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이루어진 일, 나타난 일, 4번이죠, 4번. 그렇죠? secret things, the things revealed. secret things.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39번요.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다. 이는 어느 지파를 의미합니까?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는 왜 보냐면 한 번씩 가다가 녹화를 안 눌러놓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 시간을 그냥 막 그냥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녹화가 되고 있나 어쩌나 보는 겁니다. 아, 잘 되고 있네요. 자, 마이크라든가 뭐 비디오 녹화 프로그램 이거 저기 설정이라든가 이런 세팅 장치가 제가 좀 이렇게 예, 설비가 좋고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트북으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마이크도 소리 왜 좋게 해주는 앞에 그 이렇게 동그란 거 달려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장치도 하나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달아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여기가 이제 교회 사무실이라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 방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아무래도 공적인 곳이라 이제 시간이 날 때만 짬짬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그 기간이라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예배도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주중에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신대원 시절에 공부를 성경 위주로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신대원 때는 뭐 일하느라고 저는 바빠가지고 거의 뭐 노가다 아시죠? 노가다 하고 뭐 현장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놓쳤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면 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뒤에 배경도 좀 크로마키 천 사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사단법인을 하나 추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경험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이력이 좀 있습니다. 뜻이 맞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혹시 뭐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이게 교육이니까요. 또 저는 그 신문 또 언론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책 만들고 이런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앞으로 계획도 있고요. 그쪽으로 사역의 범위를 좀 넓혀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사역이야 영혼 구원하는데 메인스트림이 그거고요.
나머지 이제 가지로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도 이제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거지 뭐 하겠다 이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자, 139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다. 이는 어느 지파를 의미합니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예, 레위 지파네요. Tribe of Levit. 자, 이게 신명기 33장 8절에 나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라고 되어 있죠. 레위. 제가 이 저기 한 번씩 왜 이쪽을 또 보냐면 그 이렇게 클릭하는 소리가 영상에서 한 번씩 계속 들릴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비디오 캡처 장치에 소리 오디오 소리를 안 꺼놓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끄니까 이제 이게 비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다 이렇게 캡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껐는데요. 지금은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녹화할 때 참 이게 참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About Levi, he said. 그죠? Your Tumim and Urim belong to the man you favored.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요. Tested him, Massa. You contended. 그를 마시마지 물고 다투셨다. Contended with him at the waters of Moriba. Contended 봅시다. Contend. 주장했다. 다투었다. 다투었다. Contest. Conflict. Conflict는 갈등하다죠. Scrapped. Scramble. Controvert. To the content, contended, 다투다죠. 머리바에서 두었다. About Levi, he said, your Thummim and Urim belong to the man you favored. You tested him at Massa. You contended with him at the waters of Moriba.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레위죠, 레위. 140번입니다.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다. 어느 지파를 의미합니까? 위에는 레위였죠? 자, 이건 봅시다. 어딘지. 무엇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무엇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33장 7절입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And this he said about Judah. 유다. 유다입니다. 유다 3번이네요.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Hear, O Lord, the cry of Judah. Bring him to his people.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With his own hands, he defends his cause. 자,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를 디펜드하게 하시고, 두비하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십시오. Oh, be his help against his foes. 주께서 치게 하시옵소서, 치게 하라고 하죠. His foes against his foes. Foes가 뭡니까? 봅시다. 적. Foes. Foes. 적입니다. 적. Enemy. 적이란 뜻이네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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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e his help against his foes. 자, 그를 도와주세요. 그의 적을
적으로부터, 적을 이제 이렇게 그 against 해서 against 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입니다. 유다.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141번 갑니다.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뭐뭐에 대하여는 무엇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자,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베냐민입니다. 어깨 나오면 베냐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외우거든요. 어깨 베냐민 33장 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About Benjamin, he said. 베냐민, 베냐민이죠. Let the beloved of the Lord rest secure in him. 안전히 산다는 거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For he shield him all day long. 그의 그 곁에서 안전히 산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게 shield. All day long. 날이 마치도록. 날이 마치도록. And the one the Lord loves less between his shoulders. 그의 어깨 사이에. 어깨 사이에서 휴식하도록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베냐민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About Benjamin, he said, Let the beloved of the Lord rest secure in him, for he shields him all day long, and the one the Lord loves rests between his shoulders. 이런 게 발음이 참 어려워요. Rest인데. Rest잖아요. Rest us. 자, 베냐민, 벤자민입니다. 142번요. 다음 거라안에 알맞은 내용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무엇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어떻게 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순종했더라.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Now Joshua son of Nun was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는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Spirit of wisdom.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왜? Because Moses had laid his hands on him. Laid, lay의 과거형이죠. L-A-Y. 그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했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답. 이겁니다, 이거. Laid his hands on him. 안수입니다, 안수.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so the Israelites 아까 우리 그 발음 또 까먹었나? 어떻게 되죠? Israelites listened가 뭡니까 이게? listened to 이게 잘 귀담아 잘 듣는다는 이 순종이란 뜻입니다 이게 him and did what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죠. 힘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자 여호수아입니다. 이 지혜의 영, 지혜의 영, the spirit of wisdom이죠.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wisdom, 그렇죠?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이 filled했다는 거죠. Filled. 자. 이게 왜 나옵니까? 자, 여기 이게 왜 나옵니까? 아, 여기.
자, 이겼죠? 여기까지 했죠? 지혜영. 자, 143번으로 갑니다. 다음 성경구절의 괄호 안을 채우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딥니까 이게?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But the land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take possession of it of is a land of mountains and valleys that drinks rain from heaven. 흡수한, 자,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드링크한대요. 이 계곡과 산이 마셔버린대요. 흡수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드링크합니다. 흡수해 버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It is land Lord your God cares for. 케어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아 준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The eyes of the Lord your God are continually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on it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자, 연을 시작하는 때부터 is end. End of the year. 저기 뒤에 of the year가 빠졌겠죠? It's end of the year. 이 해가 시작될 때부터 해가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케어해 준다는 거죠. 응?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The eyes of the Lord. 항상 그 위에 있다. Continually. 항상.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초 연말이죠. Beginning of the year. Beginning of the year. End of the year. 연말이죠. 연초 연말입니다. 연초 연말. 자, 다음 중 11조가 언급된 곳이 아닌 것은 어디입니까? 140 몇 번이었죠? 10? 44번이죠.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그럼 여기 잠깐만요. 44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11조가 언급된 곳이 아닌 것은 11조가 언급된 곳이 아닌 것은 어디입니까? 4번이네요. 4번.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 자, 창세기 14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4입니다. 11조 구절이 나오나 봅시다. 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18절.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이제 그 11조죠. 11조. 창세기 14장입니다. 레위기 2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7장. 자. 자. 레위기 27장인데요. 희년이 나오고 희년이 나오고 가축으로 성별하고 5분의 1을 주고 얘기 나오네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나오죠.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예. 11조가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아, 신명기 14장. 아, 자기 집에 가정하고 먹지 마라. 쭉쭉쭉 내려가면 비늘음이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되겠네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나오죠? 신명기 14장에도 나옵니다. 말라기 2장 봅시다. 말라기 2장. 자, 2장이요. 자, 2장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17절까지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똥을 뭐라고 했습니까? Because of you, I will rebuke your descendants. 너희 자손을 꾸짖을 거야. 내가 나무랄 거야. Rebuke, I will spread. 내가 스프레드 바를 거야. On you, 네 얼굴에다가. 너희들의 얼굴에 바를 거야. The opal, opal, opal이죠. 응? 얼굴에 바를 거다. 너희 그것과 함께.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From your festival sacrifice. 너희 절기의 희생의, 희생으로부터 나오는 그 opal을. opal 봅시다. opal. 겨네요, 겨? 찌꺼기.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이게. awful. awful. 이게 찌꺼기네요. 여기 똥이라고 돼 있죠? 그 찌꺼기를 바를 거야. spread on your face. 얼굴에다가 펼칠 거야. you will be carried off with it. 너희 얼굴에 바를 거야. 이거 제하여 버릴 거야. carried off는 제한다는 뜻이죠? 옮겨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오팔입니다. 오팔 똥. 오팔 찌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리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어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11조는 안 나오죠? 말라기 2장 145분입니다. 다음은 누구의 말입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5번 라합이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봅시다. And said to them,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this land to you, and that a great fear, great fear가 이게 저거죠. 큰 두려움이죠. 심히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A great fear of you has fallen on us. 아,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폴론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간담이 녹는다라는 게 이거 같아요. 이거 우리가 떨어졌다. 응?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다? 많이 뚝 떨어졌다. So that all who live in this country,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melting. 여기 있네요. melting. 녹는다는 뜻이죠, 이게. Fear, because of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in fear. Fear가 잠깐만요. Fear. 무서움, 근심, 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melting, 간담이 녹는다. 그러면은 심히 두려워한다는 뜻이 이거네요, 이거. 왜 얘기 좀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A great fear of you has fallen on us. 이게, 우리가, 심히 두려워한다는 뜻이 여기까지네요, 여기. 우리가 심히 두려워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한 얘기입니다. 라합. 146번요. 여리고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일로 간담이 녹은 이유가 아닌 것은 뭡니까? 4번. 광야에서 여러 이적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은 일. 조금 전에 읽은 거죠. 애굽에서 나올 당시 홍해에서 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 아모리 왕 시혼을 이긴 것. 바산 왕 옥을 이긴 것. 아모리 족속이죠. 2장 9절로 12절요. 조금 전에 읽었고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멜팅 녹았고. 멜트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거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When he heard of it, when we heard of it,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Our hearts melted, 우리 마음이 녹았고, and everyone's courage failed. 정신을 잃었다는 거죠. Because of you, 너희들 때문에. For the Lord your God,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God is in heaven,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 and on the 그 아래, Above and on the earth는 아래, 그 땅 아래.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건 안 나옵니다. 147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어디에 세워서 이 사건을 홍해 사건과 같이 자자손손 기념하게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And Joshua set up at Gilgal the 12 stones they had taken out of the Jordan. 길갈입니다. 길갈. 여리고 성을 돈 이들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모든 군사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군사 나오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나오죠? 군사와 제사장.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제사장과 모든 군사입니다. 2번. 제사장과 모든 군사. 149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뭡니까? 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인데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갑니다. 와, 1장 1절로 9절입니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 표시를 해놓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1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굳세게 하리라.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Strengthen. I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uphold 할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사야서 41장에 나옵니다. 41장. 150번요. 여리고 함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벌어집니까? 아가 아니죠.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아간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But the Israelites acted unfaithfully. 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unfaithfully. 이 저기 신실하지 못함이 충만했다. 뭐 이런 뜻인데요. 불충실했다. 불충실했다. In regard, regard. 이게 이제 안부를 전한다는 거잖아, 이게. 안부를 전한다. 연락한다. 뭐 이런 뜻인데. 관련되었다. 고려하다. 주시하다. 이런 뜻이네요. 자, 관련되었다. 말미암아. To devote, devoted things. 범죄하였다. 저주받은? devoted.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물건으로, 그, 물건에 관련된 불충실한 그 행동 때문에, 이런 얘기죠. 아간, son of Carmi. 갈미의 아들 아간. son of Jimni. Jimni? 여기 보면은, 세라의 정손 삽디. 갈미의 아들 아간. 저는 제라, 제라, 여기 제라가 또 나오네요. 제라, 제라의 정손이네요. 선 오브 제라, 제라의 아들인데, the tribe of Judah.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 영어는 거꾸로 가니까요. 유다 지파, the tribe of Judah 지파, 세라의 정손, the son of 제라, 삽디의 손자, 삽디의 손자, 짐니. 여기는 삽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짐니라고 되어 있네. 짐니. 갈미 아들, son of 갈미, 아간. 그죠? 삽디가, 이게 짐니로 나옵니다. 알아야겠네요. 그죠? 자, 아간입니다, 아간. 151번입니다. 아간이 범죄한 까닭으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아골 골짜기 7장 2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간 아골 골짜기, 아간을 끌고 간 골짜기. 152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는 언제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He is to stay in the city until he has stood trial before the assembly and until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who is serving at that time 거기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Then he may go back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갈 수 있어요. To his own 그 스스로의 그 고향으로 in the town own home in the town 그러니까 그가 자란 곳이 있는 그의 집으로 from which he filled
그가 자기 그게 성읍이죠. 이게 필드 플레드가 이게 성읍인가요? 이게 도망이네. 도망 달아나다 fled 도망자 도망자란 뜻이죠. 이게 도망자 그 도망자 돌아가지 도망하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러니까 그가 도망하여 도망함으로부터 나온 그 성읍 자기 성읍 자기 집 그런 뜻이네요. 도망 그가 도망하여 나온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가능하다. The dead, high priest dead. 자, 153번입니다.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습니까? 요호수아 3장 14, 17절이네요. 3번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3장 14절, 17절이요. 백성의 요단을 건너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회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그랬다는 거죠. 154번입니다.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그들의 분깃을 다 책정한 후 흩어지는데요. 요단강가에 단을 쌓음으로 오해를 산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다시요.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그들의 분깃을 다 책정한 후에 흩어지는데요. 요단강가에 단을 쌓음으로 오해를 산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갓 지파입니다. 22장 13절요. 요수아 22장 13절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고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가시죠. 갓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 자, 여기 보면은 갓 지파라고 돼 있죠. 르우벤 지파가 있으면 여기 르우벤 지파도 들어가는데 르우벤 지파는 없습니다. 갓 지파만 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거기에다가 단을 쌓은 겁니다. 아, 아닌데? 아닌데? 잠깐만요. 더 읽어봐야겠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므낫세 반이라 그래서 아닌가 봅니다. 므낫세 지파인데. 르우벤, 갓, 므낫세. 므낫세 반은 아니고요. 위로 한번 쭉 올라가 볼까요? 13절, 12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그러면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답이 돼야 됩니다. 이게 4번, 5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요. 4번이라고만 돼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여기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뭐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있잖아요. 고엘을 산 지파. 갓, 므낫세. 4번, 5번입니다. 이 답은 4번, 5번. 자, 4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0, 리멤버에서 나온 책인데요. 자, 이거, 그 목사님이 이거 좀 문제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155번 넘어갑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수아 23장 8절 9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자, 이게 뭐 뭐가 들어가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기를. But you are to hold fast to the Lord your God as you have until now. 가까이 하기를. Hold fast라고 되어 있죠. Fast, 빠르게 잡다. 빠르게 잡다. 가까이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가까이 하기를 입니다. 156번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무엇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무엇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자, 24장이요. 4번이네요. 내가 왕을 너희 앞에 보내어 왕벌을
보리스 족속의 두 왕을 내 옆에 줬자. 24장 11절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I sent the hornet. The hornet이 왕벌입니다. 이거 ho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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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이네, 말벌. hornet. 큰 벌. wasp. wasp라는 말도 있죠. 영화 그 wasp, 그게 이거네요. 왕벌. 말벌. 그, hornet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도 있거든요. 전투기. 그 hornet이 말벌이란 뜻이네요. 보니까.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야. Amorite, Amorite king, 왕벌입니다. Ho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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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rite, Amorite. 자, 157번입니다. 다음 내용은 누구의 말입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15절인데요. 여기 있네요. 자,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왕벌 얘기한 사람인데요. 누굽니까, 이게? 자, 이게 발락이 한 얘기네요, 보니까, 이게. 아닌데? 24장 15절인데? 아, 여기까지는 발람이 한 얘기고, 발락이 한 얘기고요. 자, 이게 지금 봅시다. 3번이잖아요, 답이. 여호수아가 말인데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요. 제가 지금 뭐 착각하고 있습니까? 24장 맞잖아요? 15절. 자,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아 맞네 여호수아가 한 말이죠.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허감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호넷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58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아닌 것은 뭡니까? 제7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할렐루야로 찬양하라. 그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계속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할렐루야로 찬양하라고 없죠? 4번입니다.